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마드리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마드리드 상황을 알아보기 전 이동 제한 명령, 즉 라꾸아렌테나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동 제한이라 함은 말 그대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7가지 예외 상황은 외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과 약등 필요한 물품을 사러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 노인 요양 보호 시설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일하러 나가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장인 중에서 집에서 일하지 못하는 분들, 즉 소방서, 경찰서, 슈퍼마켓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외출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은행에 가거나 주유소에는 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세가 있으신 가족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도움을 주러 가는 경우도 외출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강아지 산책입니다. 강아지 산책은 최대 15분까지 가능하며 집 주변에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밖에 나가면 벌금을 받습니다. 벌금은 최소 600유로에서 최대 16,000에서 17,000유로까지 나올 수 있으며 잘못하면 감옥에도 갈수 있다고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드리드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슈퍼마켓에 물건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사실 처음 이동 제한 명령이 나온 시기에는 슈퍼에 가면 쌀, 파스타, 빵등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영화에서 볼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슈퍼에 들어갈 때 알캄포라든가 메르카도나 등큰 슈퍼마켓의 경우에는 한두 시간 정도 항상 기다려야 될 만큼 사람들이 꽉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 제한이 발표되고 2주 정도 후부터는 슈퍼에 물건이 다시 차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슈퍼에 가면 물건이 항상 꽉차 있습니다. 다음은 저녁 8시마다 박수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뉴스를 보시다 보면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8시마다 박수를 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8시 전광만 되면 모두 창문, 테라스에 나와서 함께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7시 30분부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테라스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8시만 되면은 다시 음악을 줄이고 함께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함을 함께 견뎌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외에 마드리드 현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